일단 저는 보컬적으로는 또 창균이랑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윤석 형이 이제 보컬 디렉팅을 좀 자세히 좀 완전 디테일하게 해주고 창균이는 혹시 제가 만약에 뭐 제가 막 근데 제가 막 제가 맘대로 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벗어난 거는 이제 창균이가 형 그거 그냥 플랫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좀 큰 탁에서 딱 잡아주는 정도? 안 나가게? 네, 뭐 저는 크게 엄청 디테일하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 저랑 같이 이제 곡을 만든 제 크루가 같이 디렉팅을 봐서 나머지 부분들 좀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. 그 이 곡자님은 이 곡자분이랑 그 윤석이 형이랑 우키 메이키루키는 약간 그 플레이어의 색을 좀 존중하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요. 그리고 부르는 그런 뭔가 노래할 때 그런 스타일도 되게 존중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해봐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거기서 더 특성을 살려서 가거나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못 잡으면 이제 그때 딱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. 네, 그리고 뭐 마음대로 불러도 그 맞아요. 충분히 믹싱으로 할 때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뭐 많이 잡는 편이에요. 멤버들은 최대한 녹음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. 네.